자, 오늘은 한도라 도자켓 낙원의 제작벌 교회를 가고 있습니다. 오늘 승혜가 나보고 이거 뭐 찍을 거라고 예쁘게 입고 나오라 그랬어. 근데 이러고 추리닝 입었다고 혼났어. 이지아의 비하인드. Let's get it. 이거 너 어떻게 얼굴로 표현해야 돼? 어떻게 이걸로 보일까? 칼, 총 이런 게 있어. 맞아요. 일단 살인병기로 키워진 킬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와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강력한 액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초반에 이제 촬영 시작 전에 액션 스쿨이 나가고 준비하기 위해서 살을 뺐지. 응. 펜트하우스 때보다 한 5kg 정도 빠져 있는데 그걸 보여줄 신이 없었더라고. 그래서 아쉽지만 그래서 군대 촬영하면서 운동을 하도 안 해가지고 이제 다 좀 희미해졌지. 대박. 아, 오래된 기억?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은 내가 여기에 흉터가 있거든? 응. 이렇게? 내가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거의 없는데 이렇게 다쳤을 때 기억이 그 장면이 약간 영화처럼 기억이 나는 거야. 피를 철철 흘리면서 울었던 그 기억이 있어.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칼을 만지면서 필러 얻었어. 가방이 있습니다. 가방이 있고 얼마 전에 W 하면서 받은 열쇠고리. 여기에서 나의 식량들, 살기 위한 식량들, 그리고 샐러드 주스, 그리고 정신.
엄청 긴데 인터뷰 스케줄이 11시까지 계속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온 이 먹이들을 먹고 끝내겠습니다. 공진단 먹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? 파이팅! 파이팅! 잘 따라와야 돼. 녹화를 위해서 테라가 그 기억을 잃은 과정이고요. 이제 제 운명을 멋대로 설계한 그런 세력들에게 하게 되는 일입니다. 우리 퇴근할 때도 초췌한 모습입니다. 저는 이제 우리는 으슥한 밤에 아주 긴 스케줄을 끝내고 나 녹초가 된 나의 모습입니다. 이번 주 토요일에 방송되는